이번 시간에는 경남 창원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창원시 가장 많이 하락한 단지들 저희가 샘플링해서 얼마만큼 하락했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원에 준비한 거는 트리비앙입니다. 네. 뭐, 더 많이 하락한 것도 있지만, 구축 아파트, 신축은 신축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축 아파트 중에, 구평 중에 가장 이제 좀 대장급. 선호도도 높고. 네. 요렇게 했을 때는 트리비앙, 노블파크, 뭐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데 트리비앙이 조금 더 높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창원의 대장 아파트 하면 요 더샵 레이크나 아이파크. 아이파크 뭐 요런 게 있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지금 왕관이죠. 일단 왕관입니다. 네. 왕관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서. 네. 그래서 트리비앙이 왜 좋냐면 이제 학원가로 봤을 때 창원의 1등이에요. 자, 보면 발림동 1동에서 61개가 있고 네. 상남동이 49개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비용도 봐야 되겠죠. 예, 비용을 보면 1.4만 원이 나와요. 네. 그리고 평균이죠. 상남동도 1.4만 네. 원이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높은 거냐면 1.4만 원이 나오는 데가 부산에 부산으로 기준 예, 따지면 뭐 제일 비싼 데가 1.2만이거든요. 마린시티, 센텀시티 뭐 이런 네. 데가 뭐 1.2만인데 그렇죠. 1.4만 정도면 규모는 좀 작지만 네. 개수는 작지만 비용은 상당히 교육 수준에 투자하는 비용은 상당히 높은 네, 편이에요. 교육열이 좀 높다고 볼수 네, 있겠죠. 예. 그리고 대구도 보면 수성구 알아주잖아요. 네. 범어동. 여기도 1.2만. 그렇네요. 예, 지산동에 개수 작은 몇 개가 있는데 여기가 1.6만이고 네. 여기에 비용만 따진다면 뭐 서울 대치동을 제외하고서는 뭐 그렇게 딸리는 게 아닌 정도. 그렇네요. 예, 요렇게 호갱노노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만큼 이제 창원의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보고 있는 아파트죠. 네. 그리고 이제 분위 지도를 봐도, 이제 제일 좋은 오. 거는 여기 1급지가 이제 1군 아파트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네. 다음 빨간색이고, 그 다음 노란색인데, 네. 사실상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죠. 입지로만 따지면 거의 최상급에, 가까운 거죠. 맞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이제 트리비앙이 딱 뭐랄까? 창원의 시장을 바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트리비앙을 샘플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직거래가 5억 4천에 떴고요. 매매가 5억에 떴습니다. 뭐 같은 달에 직거래가 5억 4천이지만은 같은 달에 5억대 이하도 있고 5억도 있네요. 예. 이 직거래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 현황을 더 보면 최고가가 얘가 직거래 시세 기준으로 직거래가 아니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네. 7억 7억 3천까지. 3천까지 갔던 게 지금 이제 5억 대까지 네.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보니까 지금 현재 트리비앙에 쌓여 있는 매물들을 보니까 84의 동일 매물 묻고 네. 그다음에 내림차순 낮은 가격 순으로 보니까 4억 4억 9천. 9천, 5억, 뭐 5억 2천 이러니까 5억 5억 2천은 1층이지만 요거는 또 14층이 5억 그렇네요. 2천이네요. 그래서 약 5억 2천 정도 하면 얼쭉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요즘 분위기에는 조금 더 사실 싸게? 네, 거래될 싸게 수할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트리비앙 같은 경우 여기가 창원시 성산구죠. 네. 예, 과거에 여기가 의창구였다가 이게 네. 좀 바뀌면서 성산구로 들어왔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창원 성산구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자, 분석에 들어가면 일단 창원 자체가 경남이잖아요. 경남이죠. 예, 경남으로 이렇게 봐도 경남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오르다가 이때 좀 급등했던 게 보이죠. 네. 실거래가 창이고 전체로 보겠습니다. 매매 전세도 보면 타지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이에요. 약간 덜한 편이죠. 예. 그런데 이것도 피해갈 수는 없는지 이번 태풍을 피해갈 수는 없는지 그렇네요. 이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투자 점수도 보면 양호한 편이라 했잖아요. 제가 네. 이거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지, 맞죠? 그렇죠. 이 전국의 움직임이 머릿속에 있는데 지금 이제 보통까지는 올라왔는데 네. 딱 봐도 점선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렇게 밑에까지 안 떨어졌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경남 자체가 매력이 있었는데 좀더 갈라하다가 좀 이제 짐새기를 맞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전세 대비 조평가를 보면 좋음이라고 떠 있습니다. 오, 전세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네요. 네, 예. 그나마. 그렇죠. 그다음에 소득 대비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은 좀 어떻냐면요. 이번 코로나 장때 전 고점을 돌파하고 더 뚫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전 고점을 못 뚫었어요. 못 뚫었네요. 네, 전 고점을 못 뚫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코로나 이전이 더 좋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코로나 유동성이 저금리와 유동성이 더해진 그 장이 전 고점을 못 뚫었다.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네. 자, 이런 데이터가 없다면 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게 할 수 있겠어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창원을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경남, 그다음에 창원시 이제 성산구죠. 성산구. 예. 우리가 투자할 때 당시만 해도 또 의창구였는데, 네. 예. 창원이 좀 특이하게 생겼었어요. 그쵸? 가운데가. 네. 그럼 성산구는 보면 얘가 1급지다 보니까 그냥 꾸준하게 맞죠. 네. 좀 하락도 좀 작고 상승은 네. 크고 이런 도시고. 네. 좀 더 올랐다 보니까 경남 전체보다는 약간은 좀 더 빠지는 느낌, 0.1% 정도. 그렇네요. 예. 비슷한 모양입니다. 네. 이때 창원 성산구는 굉장히 급등을 했죠. 네. 예, 경남 중에서도 1급지라서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요. 자, 보면 투자 점수도 보통. 보통이네요. 예, 보통이고, 전세 대비 저평가도 좋음이라고 오, 떴어요. 좋네요. 자, 소득 대비도 보면 얘는 전고점을 뚫었어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보이네요. 예, 제 그 입지 수업에도 설명을 드리는데 입지가 좋은 도시 혹은 도시로서 좋은 거주하기 좋은 도시 이런 데가 상승장 때 먼저 오르거든요. 아. 먼저 오르다 보니까 여기가 먼저 치고 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산, 뭐 진주 이래 퍼지다가 네. 이제 침체기가 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사실 다른 데보다는 덜 빠졌네. 예, 양호한 편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빠지는. 근데 이 가격을 보면 많이 올랐다 할 걸 수는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골이 깊었는데. 그렇죠? 네. 네. 사람들은 뭐랄까 그 앞전의 역사, 더 앞전의 역사 이런 걸 같이 봐줘야 되는데 눈앞에 2, 3년 전, 5년 전 이런 네. 걸 더 기억하거든요. 네. 우리 이런 거랑 같은 거지. 뭐 어제 점심 뭐 먹은지 기억나세요? 김치찌개였나? 예, 예, 예. 네, 나죠. 5년 전 점심 뭐 먹었는 이 시간에 뭐 먹었냐 하면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죠. 뭐 비유가 좀 안 네. 맞을 수도 있지만 오래된 것보다는 가까운 거를 더 강하게 기억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대비 많이 올랐다 생각을 할 뿐인 거지. 그렇네요. 평균을 놓고 보면 요 때가 사실 많이 빠졌던 거예요.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오른 것 뿐이에요. 아, 2019년도에 굉장히 가격이 쌌었네요. 그렇죠. 창원 성산군. 예.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여기가 요 구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때 유니시티라는 대량 입주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 빠졌던 거예요. 네. 그리고 경남 쪽이 또 뭐가 있었냐면 경기가 안 좋았었어요. 맞아요. 조선철강 네. 뭐 이래 해서 기계산업부터 해서 뭐 기계산업, 중공업 이게 밀집되어 있는 게 경남 쪽인데 동남권의 네. 주력 산업이죠. 그렇죠. 경기 악화와 공급 과잉까지 같이 있어버리니까 전 저점보다도 더 떨어졌던 거죠. 네. 가치로만 보자면. 네.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율이 사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전세가가 빠지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치인지 보겠습니다. 네. 소득 대비 집값이 어느 정도 이제 변했는지, 그걸 그 가치를 대비해서 저희가 가격으로 네. 환산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평균 값은 7.5. 가장 고점일 때의 PIR 지수가 9.5. 9.5네요. 9.5. 27%가 다른데 보통 광역시가 기본 30, 40%인데 네. 사실 창원은 인구 100만 이상이라서 그렇죠. 사실 창원도 특례시죠. 네, 네. 특례시. 사실은 광역시까지 갈 뻔했던 이런 도시인데 경남권의 광역시를 세 개를 두기가 그래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좀 특례시 정도로 된 도시지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값은 얘가 8.7. 8.7. 네. 거의 16%네요. 네. 그리고 완전 저점일 때. 아유 궁금하네요. 네. 완전 저점일 때. 6.1입니다. 6.1. 네. 전 뭐 저점보다 더 낮아요. 네. 맞죠? 네. 전 저점이 6.3인데 네. 더 떨어졌어요. 6.1. 당연히 평균보다 훨씬 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마이너스 19%. 그렇네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러면 전 고점의 가격이 얼마냐? 네.
7억 3천. 7억 3천이죠. 최고점에 있을 때 가격을 대입해보면 네. 네. 현재 7억 3천 했을 때 현재 적정 가격은 5억 7천. 5억 7천 정도가 나온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5억 한 5억 2천? 아까 5억 2천 정도면 네. 좀 합리적인 가격일 것 같아요. 네. 현재 나와 있는 분위기에서 네. 보면 여기서 뭐 왔다 갔다 네. 그러면 얘가 적정 가격보다도 좀 더 빠져버려요. 그렇네요. 이래 볼 수 있어요. 네. 완전 적정 가격이 4억 6천입니다. 4억 6천. 네. 이런 요 당시를 대입한 거예요. 요 그렇죠. 당시를 네, 최저점일 때. 예, 요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창원 자체의 경기도 안 좋고 네. 공급도 많았을 때. 네. 네. 이게 20년간 가장 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20년간 봤을 때 가장 저점일 때를 기준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4억 6천. 그러면 현재 5억 2천과 가장 20년간 최저점이었을 때 가치 대비 가격을 환산했을 때가 4억 6천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이에 들어온다면 매력 있는 가격. 매력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전국 특별시,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다음 네. 광역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죠. 트리비앙 이 정도 사실 이 입지에 이 정도 가격 매력 있다. 아, 그럼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한동안은 이게 변화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키포인트는 정부가 지고 있는데 그 정부가 정책만 조금 바꿔주더라도 네. 완화시켜주더라도 더 매력 있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하나의 기준, 우리가 저는 이제 기준을 한 세 가지를 놓고 보거든요. 네네. 가격. 가격. 가격 대비 가치죠. 네. 네. 가치 대비 가격을 보면 되죠. 가치 대비 가격이 싸졌냐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 수요. 그 다음 공급 물량. 공급 물량. 요 세 가지를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그러니까 PIR이라는 지수로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매겨보니 가격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현재 네. 매물로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거래도 되고 있다. 네. 그죠? 예. 그리고 사실 구축이지만 입지가 너무 좋다. 네, 네. 맞아요. 네. 이게 구축이지만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대장 아파트도 있고 주변에 또 재건축 뭔가 시세를 좀 이끌어줄 만한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구축으로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네.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 자체의 입주 물량이 좀 작아요. 성산구는 앞으로 물량이 조금 대기된 게 있지만 24, 25 좀 있지만 또 경남의 입주 물량 또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리고 창원의 입주 물량 또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이거 방송을 좀 오버하게 되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매력 있어졌다가 되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역 분석에 들어가서 경남을 먼저 봐야 돼요. 네. 사람들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창원이니까 창원의 입주 물량을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남을 먼저 봐야 됩니다. 경남이 좋아지면 진주, 그다음에 옆에 양산, 김해 뭐 이런 데서 함양 이런 데 많잖아요. 네. 함안 뭐 이런 데서 창원을 이사 오고 싶어하는 수요가 좀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남을 일단은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요 지표에서 수요 입주 2분양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래 보니까 경남 자체는 이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냥 공급 물량 리스크는 일단 사라졌다. 이래 보면 되고 사실은 미분양도 많이 감소하고 있다가 네. 지금 최근에 막 꺾였을 뿐이에요. 그렇네요. 네, 최근이 너무 그동안에 누적된 규제, 그 다음에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 네. 이게 붙어버려서 그렇지, 이런 게 해결이 된다면, 규제나 금리나 이런 게 해결이 된다면, 요 녀석은 다시 한번 네. 또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경남 크게 봤기 때문에, 네. 이러한 숫자가 그렇게 막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미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원으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창원으로 가보면 자, 수요 입주 미분양 같이 보겠습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하죠, 아까보다는. 네, 그렇네요. 네. 창원은 입주가 좀 더 없네요. 더 없어요, 맞죠? 네. 그 경남의 최고 도시. 그렇네요. 네, 입주가 더 없고요. 미분양도 안 쌓이고 있어요. 그런 말은 그러면 아까 경남의 미분양이 다른 도시에서 쌓인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원은 오히려
다른 도시에 미분양 있다 하더라도 창원은 큰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아요. 뭐 창원 사람이 쉽게 말해서 김해 양산에 물량 많다고 해서 그렇죠. 뭐 신경 쓰는 사람이 좀 작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경기도 물량 많다고 뭐 거기 싼데 이사 가야지 하는 수요가 좀 작은 거죠. 그렇죠. 오히려 서울에 물량이 많으면 경기도 사람들이 나 서울로 이사 가고 싶어. 왜냐하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더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집을 소유하고 싶고 더 좋은 집을 이사 가고 싶어. 네. 그래서 일단 창원만 이래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가격까지 매력이 있어진다. 그러면 규제의 변화나 금리의 변화, 지금 이제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조건 두 가지가 바뀐다면 충분히 괜찮은 또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가면 이 시장의 펀더멘탈 대비 좀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과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는 좀 구독자분들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지금 방송이 참 의미 있고 재밌는 시간이 되네요. 그렇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파트. 아, 그렇죠. 예, 좋아하는 입지에 딱 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네네. 상품이.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창원이 트리비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가치보다도 좀 더 빠졌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은 이런 악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복되기는 힘들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이 녀석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아까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적정 가격, 가격이 좀 낮거나 네. 수요, 공급. 네. 근데 공급은 우리가 체크해 보니까 네, 많지 않다. 많지 않고. 그럼 이제 수요만 붙어주면 되죠. 가격도 내려왔고 그렇죠. 이제 수요만 붙어주면 되는데 이 네. 수요는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렇죠. 규제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금리나 네.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네.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진단지네요. 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전세 매물까지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유, 그렇죠. 네. 이렇게 장바구니 담아놔야 됩니다. 전세도 와. 3억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뭐 5억대 나오는 게 있고 지금은 전세에도 쌓이다 보니까 이런데 네. 오픈 금액 수준으로 보면 얘 전세가 4억 5천까지도 그러네요. 가능한 동네거든요. 옛날로 치면 이제 갭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굉장히 좋아지고 네, 있는 굉장히 거죠. 좋아지고 잘만 있는. 하면 거의 70% 80% 육박하게도 갭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딱 순간적으로 그런 시점이 딱 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왔다 하고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부터 보고 있다가 그때 오면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네. 여차하면 늦어요. 트리비앙 하면 창원에서는 알아주는 네. 네, 단지거든요. 네. 수요가 튼튼한 단지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준비해보자.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 끝으로 저희 유튜브 제목 옆에 네.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익한 임장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강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제목 옆 더보기 설명글 참조 바랍니다. 네.